시작했죠, 방송? Yes. 네, 안녕하세요. 김범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대망의 모집기간 특집 웨비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게스트분도 한분 모시고, 게스트분은 저희 그 커뮤니티 회원분들 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ASM 방식으로 아마존 비즈니스 하고 있으시고요.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시는 분은 질문창에 yes라고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는 yes. 네. 잘 들리고 잘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참여자분들이 계속 참석 신청하신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들어오시는 동안 어떤 부분, 기술적인 부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토웹이나 쪽에서 좀 오류가 있는데, 모바일이나 애플 컴퓨터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질문창에 한글로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가 아니죠. 윈도우 노트북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한글 타이핑이 안 되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Q&A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접속해 주셨을 텐데, 메모장에다가 한글로 타이핑 하신 다음에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네, 조금만 더 참석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자유로운 얘기, ASM과 어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항상 컨셉이 뭔가 준비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각본을 짜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웨비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오진 선생님 카페 닉네임이 어떻게 되셨죠? 좀 어려운데 SEON082, SUN082이에요. 네, 쌍공팔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퇴근하시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퇴근하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뭘 하면 되는지. 그래서 원래 사실 오진사님 같은 경우에는 쌀씨바들님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약간 좀 맞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때 이제 좀 공통된 질문, 뭐 어떻게 하고 계시냐, 뭐가 재밌었냐, 뭐가 또 어려운 점은 뭐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여쭤보고 그런 어떤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Q&A 시간이지만 이제 오늘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예, 감사하게도 방문을 해주셨고 어떤 컨셉으로 진행하죠? 좀 프리토킹 느낌으로 갈까요? 네. 그래서 질문은 어떤 거를 본인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꼭 답해줬으면 하는 질문이, 답변이 뭐냐고 이렇게 시작 전에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롭게 진행을 할 거고, 네, Q&A 위주, 그리고 저희 실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실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서, 저희 웨비나 진행 시간 내내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할까요? 몰아서 드릴까요? 중간중간에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2분 정도 후에 웨비나를 10분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몇 시죠? 지금? 네, 4분 남았네요. 1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어떻게 웨비나 진행할지 좀 감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일전에 1일차 웨비나와 2일차 웨비나를 모두 모두 보시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처음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1일차, 2일차 웨비나 중 한 번이라도 참석하시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손 이렇게 써주세요. 손을 질문창에 써주시면,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웨비나를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손을 해주셨고, 다른 분들은 손이라고 해주시진 않았네요. 네, 손. 1일차, 2일차를 듣고 기본적인 ASM 전략과 아마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손이라고 써주세요. 손. 네. 네, 한 느낌상으로 봤을 때 한 절반 이상은 아마 ASM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AS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단계에 맞춰서 옆에 계신 저희 게스트 오진 선님께 질문도 하고, 뭔가 이렇게 셋이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있고, 오진 선님이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옆에 계신 저희 교육 디렉터 한성민 멘토께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어떤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 토의하는, 그래서 질문이 없을 때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분 정도 후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웨비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다면 어떤 웨비나가 됐으면 좋겠나요? 일단 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자유롭고 편안한 웨비나, 그리고 네. 뭐 제가 성공담은 아니지만 ASM을 하면서 네. 뭐 제 사적인 거나 좀 직장을 다니면서 태도도 좀 변했거든요. 그런 것도 네. 같이 공유하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네. 좋은 말씀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밖에 없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ASM은 Amazing Selling Machine의 약자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너무 크게 돼서.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 네, ASM의 기본 전략은 일단 상품을 소싱하죠.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품을 아마존에서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찾고, 그 다음에 소싱, 아이템 소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급업자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좋은 가격에 아이템을 이렇게 잘 제작을 해서 이제 아마존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그 상품 페이지를 잘 꾸며주고, 최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매 전환율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아마존 안과 밖에서 홍보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저희 브랜드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만들죠. 그 다음에 다시 상품을 추가해서 이렇게 다시 소싱하고 리스팅 최적화, 홍보, 이런 순으로
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부분 컴퓨터와 온라인에서는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자동화를 최대한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거기에 더불어 이제 아마존 시스템, 아마존 FBA라고 하죠. 물류와 고객 상담을 아마존이 대신 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최대한 잘해서 혼자도 할 수 있는, 혼자서도 충분히 언더 컨트롤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ASM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렇게 쭉 웨비나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딱 보면은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ASM의 진실한 타이틀이 있는 슬라이드인데 마법과 이성에 기반한 전략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법과 그 다음에 이성에 기반한 전략. 그래서 보통 말씀들을 물어봤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이만큼 투자하면 얼마 나오냐, 또는 성공률이 얼마냐, 이거 하면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망하냐,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거 맞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네. 네. 우리 프리토킹 느낌으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네. ASM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성에 기반한 전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mazing Selling Machine. 놀라운 판매 기계인데 뭔가 얘가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ASM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에 좀 더 체계적이고 지금 시대에 맞는 전략과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모델인 부분을 지난 1일과 2일 차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ASM도 사업이잖아요. 창업 프로그램 맞죠? 네. 네,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하는 창업 프로그램이잖아요. 부업, 뭐,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이, 경제 어떤 활동이 플러스가 되는 어떤 창업 또는 부가적인 수입을 낼 수 있는 모델인데, 모든 사업이 다 비슷합니다. 무형의 제품을 파는 사업이든, 유형의 실질 제품을 파는 상품이든 비슷합니다. 근데 좀 기존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업과는 여러 가지 다르죠. 이제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사진이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노점상인데 이제 기본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점상을 보면 저기서도 구매가 저기 왼쪽 가게는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 안에서 뭔가 저 상품에 필요한 이제 어떤 니즈가 있는, 저 상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니즈가 있는 사람이 가서 사는 구조인 거죠.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도 결국은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사람이 보고 그거를 이제 살지 말지 결정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는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안전하고 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온라인에서 할 때는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금력에 따라서 이렇게 노점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임대료가 비싼 건물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나 이런 직원들을 이제 많이 고용해서 또 하는 어떤 그런 형태도 있을 텐데 온라인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일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이 비디오를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준비해온 자료와 정보를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또 뭐 궁극적으로 모집 기간이니까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 웨비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사실 뭐 이제 오프라인 센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받고 뭐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교육만 하는 집단은 아니죠. 교육만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교육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주 수익 모델로 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저희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온라인상의 장치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좋은 점은 온라인은 소비자가 보여지는 곳에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제가 1회차, 2회차 웨비나에 옷을 잘 입었죠? 아닌가요? 옷을 잘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밑에는 사실 트렁크 팬티만 입고 있었어요. 아니죠. 사실 아니죠. 네, 보여드릴 수 있죠.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트 전체를 막 꾸밀 필요가 없죠. 딱 고정되어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 있는 그 형식에 맞춰서 물건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딱딱 채워놔야 될 것만 채워놓으면 사람들은 정확히 오프라인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 어떤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예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네요. 브랜드, 또 브랜드가 주는 거는 뭘까요? 보통 이제 사람이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팔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개인이 운영하는 브랜드라도 브랜드 로고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미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전문가처럼 하는 전략을 이용해서 아마존이든 어떤 오픈마켓 플랫폼을 이용해서 팔았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 브랜드와 제품을 보고 사는 거지 개인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뭐 전문적인 노하우 같은 거를 뭐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진단하면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또한 이제 본인의 상품의 어떤 그런 들어가는 심볼이지만 그 자체도 좋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에는 어떤 약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본인의 미숙한 점이라든지 약점, 고객을 응대할 때도 우리가 훈련이 될 필요가 없죠. 정확히 필요한 가이드에 맞춰서만 응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들과 비교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마존에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오기 직전의 사람들은 일단 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고객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무드 자체가, 무드라고 소비자와 무드,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협회인데 무드가 일단 소비를 하려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할 때도 그 아이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로 이렇게 레이저 타겟팅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훨씬 온라인보다 높은 효율, 그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ASM 전략 중에서 상품 쪽에 선택할 때 저희가 어떤 상품을 골랐죠? 상품이요? 아, 네. 제 상품이요? 아니요. ASM에서 어떤 상품을 고르라고 하죠? 일단 경쟁률이 좀 낮고, 그러니까 네. 적당하고, 네. 너무 치열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관심사와 맞는 상품을 네. 고르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네.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유니크한 제품, 그러니까 네. 아무도 팔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뭔가 기발한 제품을 골라야 하나요? 아니면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골라야 하나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요. 네, 그렇죠. 네,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고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그 제품은 아마존에서 검색이 돼서 그 제품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특정한 단어, 키워드를 쳤을 때 내 제품도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제품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좀더잘꾸며져있으면쉽게오프라인스토어와비교해서더제품이잘부각되고장점이잘부각되고이런어떤상황이되면당연히나갈수밖에없는거죠그래서그뭐광고든뭐든이런어떤복잡한얘기들이필요가없이사실이모델자체는그냥당연한얘기인건데또어떻게하면좀더빠르고쉽고안전하고정확하게할수있는지알려주는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이미팔리고있는제품들이있고사람들은사고있는시장이있는데거기에내가팔고싶은아이템이아내가팔고싶은아이템이내가팔려고하는아이템내가팔고있는아이템이경쟁자들보다더구매욕구를자극할수있는어떤그런것들이있다면당연히나갈수밖에없는구조인거죠그게일단그상품파트에서 ASM 이추구하고있는당연한논리에기반한전략이기때문에그냥잘하면팔리게되는구조가되는겁니다네그래서다음슬라이드는다음슬라이드네우진수님의 셀러계정입니다아공개하지말까요아이템은오실때오실때시간이없으신것같아서부끄러워가지고제가캡처했어요네캡처해서주신거죠 네, 네맞아요그오늘이제 오진선님을소개하게된포인트가몇개가있어요기존에어떤메가급셀링을하고계신분도아니고그다음에처음에투자금을크셨던분도아니고지금도직장생활을하고계시고그다음에굉장히상대적으로제가알기로는정확히얼마인지모르겠지만작은금액으로시작을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작은금액으로시작을하셨고 네 그렇죠네그질문창을보니까네소리가좀끊긴다고하는데괜찮나요계속진행해도괜찮을까요네 네, 네특정분이좀소리가끊긴다고해서제가체크를해봤습니다어디까지얘기했죠제가저희네제가큰자본금이있는것도아니고아네맞아요 네그래서좀더현실적으로보통이제사이즈마진님같은경우에는처음에상품소싱을제가기억하기로는700만원정도로하셨다고기억을하고있어요네700만원좀큰돈이자면큰돈이겠죠물론이제 ASM 을이제하시는분들이이렇게연령대가좀다양한부분그다음에좀더이렇게시니어분들이많으셔서이제그런분들에게사실또이제저희회원들을보면은사실받으님도큰금액에속하진않아요근데이제보통 ASM 에서얘기를하기를250만원정도에서시작하는것도충분하다고이제얘기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정도레벨이그정도레인지가맞나요시작하실때네맞아요 네, 네, 네그럼혹시얼마정도에처음에처음에일단순수제품아잠시만요 라인으로진행을하고네퀵토킹식으로진행하다보니까조금네조금없어졌습니다네본인소개를일단잠깐부탁드립니다아네 아네안녕하세요저는 ASM 725진선이라고하고요현재여러분보다약간한발짝아니반발짝앞서있는상태예요많이부담안느끼셔도되고요저엄청 같이배워가는입장에서셀링하고있고요현재저는마치버플회사에서조그맣게직장생활을하고있습니다 네, 네직장생활을하고계시고 、네、 그럼 ASM 은어떻게알려주나요페이스북광고가요예페이스북광고로알게됐어요제가、네、 그디지털노마드라고하죠요새뭐그냥、네、 혼자자유롭게일하는어디가서、네、 어디에구속되지않고자유롭게일하는거에대해서되게큰로망을갖고있었어요、네、 회사가크게힘들다기보다는그냥늘그런생활을좀꿈꿨던것같아요그러다가우연히 ASM 광고를보게돼가지고이게뭐지하고관심을갖다가 네, 네이렇게들어보시게되셨군요、네、 여기서잠깐우연찮게보신게아닙니다저희가의도해서보여드린 그때쌀집아들님저희지금카페에녹화영상이올라와있죠녹화영상볼수있는링크하나만보내주시겠어요네혹시안보신분들은보시면아시겠지만오진선님은저희의포스트를우연히보게된것이아닙니다저희쪽에서의도해서보시게되신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진사님은 저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셨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 특히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한 것 같긴 한데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존에서 아이템을 팔잖아요. 살만한 사람들한테 내 아이템의 정보를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경쟁적인 가격에 보여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녹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떤 개념으로 하게 되는지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홍보성이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ASM에 가입하시게 된 상황에서 네. ASM을 들으시고 혹시 어떤 제품? 제가 봤을 때 사실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질문도 많아요. 이렇게 좋은 거면 너희들이 다 하지 왜 알려주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저희가 뭔가 수사의 한계란 표현을 빌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한 제품이 안 팔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회원분들이 선택했을 때 조금 애매하다고 선택한 제품들이 또 완판이 되고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무조건 잘 될지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지 알고 있다면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겠죠. 하지만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훌륭한 마케팅을 할 수 없어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처음에 그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을 하겠다는 리스크를 져야 되는데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진선님의 아이템의 경우도 사실 저라면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잘 팔기, 물론 이제 좋아하는 아이템 참 좋고 어떻게 보면 마진율도 좀 나오고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지금 이렇게 쭉 판매를 하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진율이 이것도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막 이렇게 다시 세일즈가 최근 네. 적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왜 지금 저 매출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갔을까요? 일단 그 제 아이템이 약간 연말 시즌에 좀 잘 나갔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좀 많이 찾던 아이템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새해 되면서 갑자기 좀 그 아이템이 좀 인기가 없어진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광고를 좀 많이 안 하게 된기도 했었어요. 그때 사정이 좀 생겨서 네. 네.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사정?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 재고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충 됐나요? 재고가 그때 떨어지진 않았고 거의 네.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이대로 팔리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공장에 네. 약간 리오더를 하려고 했는데 그 네. 공장이 조금 잠수를 타신 바람에 조금 약간 망하셨는지 업종을 바꾸셨는지 담당자가 네. 아예 바뀌어 있었고 자기는 이 아이템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인생에 꽃이 피는 줄 알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잠깐 좀 천천히 가야겠다 해서 그 기회에 이제 상품도 좀 많이 디자인적으로도 좀 바꿨고요. 그리고 공장을 제 컨택을 많이 했었어요. 좀 이것저것 많이 컨택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리오더 중이긴 해요. 이제 중국 네. 쪽에서 좀 휴일이 길어가지고 많이 늦어지고 있는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그 네. 사이에 상품을 좀 리뉴얼하고 좀 많이 바꿔서 좀 으쌰으쌰해서 다시 팔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을 때 판매하실 네. 충분한 재고는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있어요. 지금까지 한 네. 몇 개 정도가 남았나요? 지금 한 100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총 주문하신 양은? 총 500피스요. 500피스인데 네. 400피스가 나가고 지금 100피스. 네. 가격은 따로 뭐 조정을 하신 건 없고요. 초반에 런칭했을 네. 때 좀 많이 조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그냥 고정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네. 좀 팔아보려고 좀 시도를 많이 해서 네. 가격을 내렸었는데 내리나 올리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네. 내린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제품일지 네.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도 벌써 올라와 주셨어요. 어떤 네. 제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보통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제품이니까 네. 보통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좀 꺼려 하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셀러분들이 네네. 그게 좀 어려운 분이죠. 사실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 공개가 가능할지 아 저는 만약에 네. 되면 저희 쪽에서 네. 네, 마케팅적인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서 누가 뭔가 카피를 한다거나 그래도 따라가실 수 있게끔 이게 뭐 사전에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네. 만약에 안 된다면은 또 안 되는 네. 상태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저도 공개를 하는 게 이 네. 자리에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그 지도를 팔고 있어요. 세계 지도를 팔고 네. 있고요. 그 스크래치 되는 세계 지도를 팔고 있어요. 아마 이제 아마존 하시다 보면은 쉽게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서칭하다가 정하게 됐고. 네. 그러면 본인의 아이디가 꼭 아니더라도 네. 혹시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저희 참여하신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끔 네. 뭔가 아이템 네. 찾아줄 수 있어요. 아, 네. 뭐 꼭 본인의 아이디가 좀 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인의 아이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비슷한 경쟁자의 아이디는 그럼 제가 잘 나가는 경쟁사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이렇게 스크래치 웹이라고 해서 네. 이제 긁어내는 내가 다녀온 여행 스팟이나 뭐 아니면 그냥 관심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긁어낼 수 있는 지도를 세계 지도를 네.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크래치 월드 스크래치 오브 월드 맵이네요. 네. 네. 뭐 그렇게도 불리고 월드 스크래치 맵도 많이 검색하고 네. 여러 키워드로 많이 검색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 잠깐 봐도 될까요? 네. 몇 개 정도? 지금 엄청 포화 상태예요. 저 때는 네.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은 한 연말 시즌부터 갑자기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있는 제품들 중에서 네. 계속 나가고는 있는 상황인 거죠. 아, 네. 근데 좀 고군분투하고 있긴 합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으시고 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오더 하실 때는 네. 기존에는 커스터마이즈한 부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기존에도 좀 많았었어요. 커스터마이즈한 부분이 네. 있었나요? 네. 혹시 그런 경쟁자들과 네. 좀 더 잘 팔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커스터마이즈 하셨는지 네. 네. 우선 기본적으로 공장이 제공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네. 제가 예시를 들으면 요 디자인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거보다는 좀 달랐는데 이런 이 네. 디자인이랑 거의 유사했고 네. 좀 이런 디자인을 제가 찾고 있기도 했었어요. 네. 공장에서 기본 틀을 줬었는데 너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ASM에서 권장한 것도 웬만한 커스터마이즈 많이 하지 말고 일단 팔아보고 나서 네. 그때 이제 많이 수정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게 맞다고도 지금도 생각은 하는데 네. 제가 좀 욕심이 좀 많아서 네. 좀 그때 당시에 좀 컬러나 디자인을 좀 많이 건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색감이라든지 저 골드 호일이라고 하거든요. 저 골드 네. 색깔, 스크래치 되지 않은 색깔이랑 스크래치 된 나라별로 색깔 또 좀 네. 많이 바꿨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뭐가 돼 있고 네. 호일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네. 보통 본인이 다녀온 여행하는 지역을 이렇게 네. 마킹하는 정도로 네. 사용되는 지도인 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지도 보면 네. 사실 이제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잘 될까? 뭐 부피는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나요? 네, 약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높긴 한데, 네. 좀 더 작아 작나요? 아니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류도 조금 부피가 크게 500개 정도 네. 크게 나가셨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고 리오더를 하신 이유는 그러면은 이 네. 제품이 수익률이 네. 뭐 시즌 상품이어서 잠깐 떴다가 또 선물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이 제품은 네네. 그러면
좀 떨어졌는데 매출이. 네. 왜 이 제품을 다시 리오더를 하셨는지. 아, 저 지금 경쟁자가 엄청 많잖아요. 네, 리오더 결정했을 때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막 그 신년 시즌이 되고 네. 제가 마케팅을 중지하던 시점에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아 이렇게 팔리다가 이제 네. 이제 상품이 없겠다 싶어서 리오더 결정했던 상황이었어요. 네. 네. 지금은 좀 네. 네, 그러면 몇 개, 500개 더 리오더를 하신 네, 건가요? 500개 맞습니다. 더 리오더 하셨고, 네. 그러면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요. 아직도 제작 중이에요. 아직 네, 제작 중에 네, 있는 거죠? 거의 한 달, 한 네. 2월 한 달을 그냥 공장에서 쉬었고, 네. 그 쉬는 기간 동안 이제 본인들도 그 오더가 많이 밀려 있어서 네. 좀 빨리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이에요. 이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2월 한 달이 춘절이라고 해서 아예 쉽니다. 국경이. 그래서 그때는 모든 공장과 이런 부분이 셧다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2월 한 달간은 보통 이제 연말에 팔아야 될 걸 미리 아마존에 준비해서 들어가고 이제 그런 어떤 중국에서 물건을 소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3월 달부터 이제 춘절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하기 딱 좋은 시점이죠. 그러면 저희 이제 회원 서비스 중에서 차이나 컨시어지가 있는 분은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잠수를 네. 탔다고 네. 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으신가요? 네. 그러면 차이나 컨시어지를 이용하지 않으신 이유? 회원분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혹시 제가 안내가 좀 부족했는지 네. 아니면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해보고 싶었는지 왜 안 했는지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아 우선 차이나 컨시어지는 되게 잘 네. 말씀해 주셔서 그 이성호 네.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고요. 네. 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제가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아,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했고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약간 급한 것도 있어서 제가 네. 바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약간 공장도 네. 제가 약간 좋아야 되고 약간 제가 네, 좀 네. 성격이 이게 좀 일을 할 때도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능동적인 아 능동적인 아 좋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네. 그거보다는 한번 제가 부딪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조금 어렵게 돌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지만 네. 사실 ASM 딱 강의와 커뮤니티만 놓고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네. 그런 서비스들 중에서 네. 이용하신 게 있나요 혹시? 강의랑 커뮤니티가? 그거밖에 없죠. 네. 딱 기본인데 네. 그것만 보시고 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 같아도 이용했을 것 같은데 쉽게 가기 위해서 네. 이러면서 되게 네. 박수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시죠.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안 해주시고 네 아무튼 박수요 지금 이상해요. 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열심히 옆에서 또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박수는 좀 이따 같이 쳐드리는 걸로. 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좀 이런 어떤 불장사를 좀 저희가 드리고 있는 혜택을 통해서 좀 막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신에 본인이 처음부터 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어떤 정말 필요한 부분만 커뮤니티에서 물어보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셨는데 생각이 나네요. 그 12월 때쯤에 특허 관련된 문제. 아, 네, 맞아요. 그 네. 다른 셀러가 네. 아닌데 겁준 어떤 네, 네,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셔서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중에 무슨 일이지? 하면서 걱정했다는 좀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빌딩 해보시면서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최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긴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직접 중국 업체 알리바바 통해서 하셨나요?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통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린 기준대로 모든 서티피킷이 다 안전한 네, 바이어랑 한 건 맞으시고요. 네.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네. 본인이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이론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그 능력치가 훨씬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 전체의 어떤 성공률이라든지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막고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혼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사실 제 스타일이죠. 네, 아무튼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본인의 어떤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괜찮나요? 아, 좀 부끄러운 게, 이름은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네,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만나면 직접 뵈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분한 분? 존경스럽게. 어떤 컨셉인지 이제 보통 이제 브랜드 아이템을 딱 만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이제 주얼리 쪽은 뭐좀더 패션을 나중에 패션 쪽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살치바다님 같은 경우에는 애견용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애견용품이면은 어떤 상품을 추가할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도면 이제 그 다음 상품 저희가 보통 이제 연관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브랜드 안에 이렇게 두는데 어떻게 혹시 기획을 하시고 그 지도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궁금하네요. 처음에 제가 ASM 하면서 제 관심사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봤었어요. 김범수 대표님이 말씀 주시기도 했고, 강조하셨던 게 이제 일단 내 관심사가 제일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사가 뭐였나 생각해봤더니 한세 가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 관련된 용품을 팔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했는데 좀 마땅한 게 없다가 이제 딱이 기준에 맞는 상품이 그때 지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지도에서 나아가서 좀 여행 관련 용품이나 아이디어 용품 좀 이것저것 좀팔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브랜드 네임도 뭐 트래블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트래블이랑 맵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일부러 약간 좀, 보기에는 이거 다른 거 팔아도 괜찮겠다 싶을 좀 브랜드 이름을 좀 고심해서 지어봤고요. 좀 사용자 위주로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제 브랜드 네임을 짓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이 사람들도 프라임 레이블링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스위프트 맵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게 스위프트 맵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도만 팔아야 될것 같은 느낌, 뭔가 지도만 팔아야 될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뭔가 좀더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좀 어떤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브랜드를 이제 만드신 것 같고 이름은 좀 쑥스러우시니까. 네, 다음에 혹시 이 중에서 제 회원분이 되시는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시 PPT를 이쪽으로. 네. 또 어떤 걸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제 PPC라든지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는 거는 혼자서 하시는 데좀 어렵지 않으셨는지. PPC는 아직도 어려워서 제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배워야 되고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해서 배우고 있고요. 조금 어려운 건데 이제 또 부담 느끼실 만큼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정말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보고 제가 그걸 본 데이터를 토대로 제가 생각을 해야 될게 많아서 어려운 거지. 뭐 다루기가 크게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페이스북 광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실무적인 부분은 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강의를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왜안 될까? 이건 또왜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많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어제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질문, 질의응답? 이제 혹시 저희 FAQ라든지 뭐 질의응답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해주신 분에 한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해온 질문 또는 저희가 지금 중간에 그러면 준비해온 질문.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들 답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면은 그러면은 제 걸로 바꿀까요?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화면이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쯤. Q&A,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고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네, 세무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내는 세금과 한국에 내는 세금 관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도 해주시는지요? 뭐, 세무사를 지원해드리진 않습니다. 세무사를 지원해드리지 않지만,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렉션은 필요하신 분에 의해서 커뮤니티에 요청을 해주시면 드리고 있는데요. 세무는 어떻게 됩니까? 좀 제네럴한 질문이네요. 포인트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매출이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제가 벌어들인 것만큼 그 비용을 이제 처리한 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지 세금을 조금 내겠죠. 그래서 일단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으로 일단 자금이 들어와야지 그걸 가지고 또 한국에서 물건을 사든 중국에서 사든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은 한국 회사가 돈을 벌어들였겠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개인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제 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국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활동한, 사업 활동, 중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한국에서 뭐 어떤 서비스를 사거나, 뭐 이런 어떤 사업에 필요한 어떤 비용을 증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내야 될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 규모가 더 커져서 미국에서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는데 쉽게 비용 처리를 미국에서 난 거라든지 한국에서 난 거를 유리한 쪽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라든지 환율 같은 거 봐가면서. 그래서 그 단계가 되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용 처리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최대한 비용 처리를 유리한 쪽으로 이제 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돈을 받을 때 그걸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죠. 한국에 충분히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수익을 이제 그 세금 신고 이제 어떤 기간 같은 거를 좀잘 맞춰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네, 단계가 저도 아니죠. 거기까지. 네. 네. 또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인데 다음 질문 이제 또 올라오기 전까지 지금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ASM을 통해서 뭔가 예전의 삶과 지금의 어떤 그런 삶에 뭐 어떠한 재미있는 점이라든지 좀 새로운 시야가 생기게 됐는지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것들이 재밌고 지금 예전 이걸 알기 전보다 뭐좀더 기분적으로라도 아니면 상황적으로도 나아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길었나요? 아니요. 네, 네.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네, 뭐 저는 이제 뭐 쌀집아들님이랑 다른 분들처럼 뭐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고 같이 배워나가야 되는 케이스고요. 아까 같이 시신성 상품을 팔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워야 되는데 대신 저는 그래도 지금 뭐좀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되게 이걸 하면서 되게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제가 전에는 회사 다니면서 좀 언제 회사 그만두지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약간 많이 좀 혼자 다운되고 혼자 좋았다 혼자 다운되고 약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ASM 강의를 접하고 이걸 하면서 너무 그게 재밌더라고요. 내 거를 만들고 내걸 만들고 내 거에 애정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되게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갭이 큰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제 일을 안 하다가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걸 잘하는지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상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약간 이런 게 재미있더라고요. 약간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설레이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냥 주는 디자인이 아니라 제가 바꾸고 이걸 어떻게 팔까? 그래서 아까 김범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제가 되게 힘든 과정으로 상품 소싱하고 공장이랑 또 많이 부딪히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행복했던 이유는 제걸 만든다는 거에 대한 그 열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ASM, 여기 스태프분들, 마케팅 트라이브 스태프분들도 있고, 회원분들도 있고, 또 ASM 강의 보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회사 일도 제 일처럼 좀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인드가 바뀌어서 이것도 다르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좀 현실성이 없고. 근데 이제 아마 겪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오히려 제 일에 대해서도 멀리서 제 3자의 눈으로 보게 됐고요. 전에는 제 일밖에 없으니까 더 집착을 했거든요.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본업이 약간 아마존이 되다 보니까 회사 일이 약간 부업같이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서 보게 되고, 긴장도 좀 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선으로도 보게 되고, 더 애정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가 변하지 않았나. 네,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항상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우에나 와일드 카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어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내 본업이 될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힘들게 한다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 다닙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죠. 암이 걸리는데, 뭔가 다른 와일드 카드가 하나 있으면 그게 뭐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빵빵 뜬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량주를 샀는데 이게 만점적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저도 예전에 비해서 좀 자신 있게 사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가,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할수 있을 만큼의 이거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와일드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게 있으면 또 저희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면 또 도와드릴 거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성함이 생각이 좀안 나는데 질문이 계속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봉사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 메일 내용도 좀 길었는데, 델타 항공에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지금 그만큼의 자금, 예상하시는 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금이 안 돼서 일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이게 본인이 사업가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뭔가 마케팅도 계속 새로운 시도, 그 다음에 진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가들한테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부족하신 분들이 그래도 어떤 자유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그분이 상당히 사업가 마인드가 있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엄청 진취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보는데, 혹시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거는 뭐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사업가 떠오르네.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성격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 비즈니스에서 잘 되든 안 되든 확실히 얻어가는 건 지식적인 측면에서 있어요. 시야가 넓어지죠, 일단. 이 비즈니스를 보는 어떤 그런 분에서 시야가 넓어지는데, 특히 ASM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어떤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싱부터 뭐 기회를 찾는 거죠.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건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어떤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뭔지를 진단하는 게 아이템 찾기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소싱.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내 제품을 잘 쇼업할지. 이게 이제 리스팅 최적화라든지 뭐 개념적인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소비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내 가게 또는 어떤 아마존 같은 경우 상품 페이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제 이 어떤 전반적인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돌아갔지만 얘기가 아직 자금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델타 항공 다니시던 네. 분께서 네.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지식이 있는 분이랑은 네.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커뮤니티를 키우는 건 목적이 이제 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회원을 받으면서 생기는 자금을 가지고 네. 또 한 6개월, 1년간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왜 무료로 하냐면은 잡코리아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네. 이런 어떤 성향들을 비즈니스라든지 이게 특장점이 있어요. 이게 꼭 ASM을 통해서 성공을 안 하더라도 사업가면 뭔가 하나하나가 더 무서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유는 찾고 싶은데 뭔가 좀 더 낮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꼭 사업이 아니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서로의 이제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어느 정도 공유가 됐을 때 파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 이 거대한 이 비즈니스 안에서 네. 아이템을 찾는 기회를 찾는 파트, 네. 소싱하는 파트, 네. 그다음에 본인이 잘 아시는 상품 페이지를 잘 만드는 파트, 그다음에 홍보 파트가 있는데 팀이 커지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포인트마다 담당자 뛰어난 담당자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멋있는 걸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나만의 브랜드로 지속적인 수익을 뭔가 만드는 어떤 형태로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에서 혼자서도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적용되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금액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능력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떤 특화된 분야에 다 어떤 기량을 그 성향이 다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냅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 상품, 뭐 그다음에 소싱, 협상, 가격 부르면 그냥 조용하죠. 오케이, 뭐 하자 그러면 오케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표정 관리가 안 돼.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됐을 때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도 이제 담당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델타 다니시는 분이 지금 이 강의 안에 들어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저와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좋긴 좋은데 준비라는 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준비. 뭔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매뉴얼적인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파트에서 이렇게 딱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본인은 혹시 원하신다면 네.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이쪽 파트든 어디 파트든 해서 같이 일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네. 부분인데 이건 저도 궁금했어요. 그 저희 이제 운영진들도 되게 궁금한 것 같은데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을 둘 다 뭐 이 프로그램이든 아니든 얻는다는 조건 하에 네. 아까 진서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네. 나만의 네. 뭔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만 상당히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게 목적인지 아니면 경제적과 시간적인 어떤 자유가 보장된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선에서 돈인지 이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운영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작게 벌지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더 중요한 건지 결국 뭐 시간과 경제적인 건 똑같은 비율로 된다고 했을 때 나만의 무엇인 건가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건지가 각각 참여하고 계신 저희 이제 회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정말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강의 내용을 좀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니 지금 저희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나만 힘들지만 나만의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단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게 아니더라도 내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만큼만 포함돼 있더라도 이 비즈니스가 커가면서 내 캐파도 커갈 수 있는 구조라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서 결국은 돈을 크게 많이 만드는 거 이게 전 더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만. 왜냐면은 그게 이게 내 게 조금이라도 없으면 이게 커져도 내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조금 네. 인센티브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결국 직장인 이 구조잖아요. 이것도 엄청 네. 많다면 좋겠지만 어차피 일을 한다는 거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 개의 일을 한다는 건 결국 시간적 한계에 따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 쉽게 지분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이 비즈니스가 커가면 온전히 내 게 아니더라도 내 수입도 커가는 구조, 결국 돈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런 구조가 아니더라도 온전히 내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본인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우선 처음 ASM이 들어왔던 건 돈이었어요. 저도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시간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데 제가 아직 그만큼의 범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회사에 일을 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내가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쏟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대신 그거에 대해 좀 주눅들지 말고, 대신 나는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배웠으니까 그럼 이걸 같이 가져가되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뭐 같이 가져가든지.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우회점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하다 보니까 저만의 그게 너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대표님 말씀하신 이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만의 그런 것도 좋아지고 또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적절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이제 막상 이렇게 듣다 보니 시기에 따라서 그 좋아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오롯이 내 것만인 게 중요한 건지 또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으로 바뀌는 게 좋아질지는 또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또 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효율적으로 돈 버는 게 최고 아닐까요? 네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 좀 괜찮은 답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이라고 만족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 돈을 쫓는다는 얘기이고 돈을 쫓는다는 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나중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만 유지돼도 직원이나 파트너를 통해서 시간의 자유를 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포인트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지금.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이제, ASM이 엄청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잘해서 설치받으면 이제 뭐 직장도 뭐 그만두시는 걸 좀 알아보고 계시고 네. 그러는데, 보통 이제 ASM 언제 직장 그만두냐면은 순수익 5천만 원 정도 됐을 때, 월 순수익 5천만 원 됐을 때 그만두게 됩니다. 네.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예전에. 그 다음에 5천만 원이라는 거를 월 순수익으로 벌기 위해서는 그 보통 마진율이 30에서 40, 네. 높으면 50 이 정도인데, 네. 그만큼의 또 자금 회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대신할 정도로 이 브랜드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정도 레벨 일단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 포인트는 조금 말이 좀 겹치게 됐는데 와일드 카드 정도 하나는 있어야 네. 되는 게 아닌가. 와일드 카드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저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나가게 되는데 일을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컨설팅 하러 나가도 소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어도 먹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기회가 와서
저한테 뭔가 제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강요를 하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나는 다른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소신 있게 살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이 온라인 비즈니스 또 이제 ASM이 저한테 준 가치가 아닌지 뭐 성공해서 뭐 페라리 몇 대, 뭐 람보르기니 몇 대, 뭐 이런 것도 멋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삶의 작은 변화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저도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네. 대표님 의견에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하면서 원래는 그냥 직장 다니고 직장 집 거의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걸 하면서 좀 많은 걸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제품 사진을 찍으면 아, 내가 잘 찍고 싶어서 사진도 배우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들이 많이 생겨서 올해는 좀 여러 가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마인드를 좀 변화시키게 만들어주는 네. 프로그램이 아닐까. 맞아요.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보면, 뭐 네. 영어든, 뭐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취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맞아, 대부분. 맞아. 이직이나 취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학교, 제가 학교 생활 되게 싫어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교 생활 너무 싫어하고, 네. 왜 싫어했냐면은, 나는 정말 이게 즐겁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 거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공부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요. 그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가 아마 더웠으니까 기말고사였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인데, 과학책을 이렇게 읽는데, 3시간 동안 한 줄만 읽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다 너무 산만해가지고, 3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한 줄만 읽게 되는 거예요. 와,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배움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거.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배울 때, 배우는 효율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요건이 있으면, 그건 공부가 돼요. 근데, 단순히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고 싶었던 데가 있는데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스타크래프트 블리자드 사이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블리자드 사를 좋아하는 거지 거기서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제 아트웍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예전에 중학교 때 계속 아주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여자 같잖아요. 뭔가 남자라면 기타나 베이스나 뭐 드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맨날 그 구두, 방울 달린 거, 쫄바지 막 어렸을 때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이좀 다른 이제 클래식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싫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저는 그 부류가 뭔가 저랑 좀 이렇게 쫄바지 입고 엄마 어디 가자 그러면은 엄청 때렸었던 게 방울, 이 구두 이렇게 방울 이렇게 있잖아요. 구두 있으면 방울 최대한 이렇게 뜯어버리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상관자신요. 애니메이션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가 좀 어떤 맨 처음에 이제 돌파구였던 것 같은데, 또 이제 막상 그려보고 그것만 또 연습한 음악이랑 별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비즈니스 쪽으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엄청 돌아가네요, 제가. 제가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질문이 배운 거요? 많으셔서 아, 네. 질문을 답해달라고 그럼 하셔갖고, 최대한 좀 짧게 마무리해드릴게요. 최대한 지금 하는 것까지만. ASM 하게 되면 필요한 걸 배우죠, 거기에. 사진 촬영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배웠을 때 막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도 있고, 내가 더 나은 결과물, 더 나은 영어, 내가 영어를 좀더 잘하면 좀더할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고객들과의 어떤 그런 것, 그래서 CS를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배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다시 질문 화면으로 지금 질문 화면이 계속 켜져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예전에 네. 질문하셨던 분은 아직 답변을 못 받으셨으니까 맨 처음 질문했던 분부터 네. 제가 질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비교가 빠를 것 같죠? 네네. 네. 공평하게 제가 최대한 빨리 저희 셋이 같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창이 저희께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 네. 네, 제가 일단 질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이제 보이죠? 네, 네, 네. 네. 아, 브랜드라는 것은 법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브랜드는 아마존에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닙니다. 브랜드라는 거는 내 이제 로고를 박아서 아마존에 등록을 하고 다른 셀러들이 1차적으로 못 따라오기 위해서 일단 브랜드 로고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잘 나가서 그 브랜드를 이제 보호할 가치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브랜드를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보호하는 순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ASM을 진행하면서 수출 신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실 하는 것이 정성이긴 합니다. 이제 했을 때 이제 좀 국내에서 이제 수출 기업을 장려를 하죠. 수출 기업을 장려하죠.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좀 상황이나 아이템에 따라서 수출 신고를 스킵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 사업을 할 때 수출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아이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소싱해가지고 내보냈을 때는 중개무역, 무역용으로 치자면 중개무역이기 때문에 수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까 네. 그 매출 그래프 네, 네, 네.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 그 중간에 저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만은 이제 판매하셨을 때부터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아마 그거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마존에 입고된 게한 11월 6일 날 입고됐고요. 작년이죠? 네, 작년 11월 6일 정도이고. 근데 그때 사진이 준비가 안 됐어서 정확히 판 거는 11월 20일부터 팔았던 것 같아요, 작년. 그럼 이번 달까지 네, 한 4~5개월이 흘렀나요? 4~5개월 네. 정도요? 네.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4~5개월 정도가 되셨군요. 네. 아마존 FBA 보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건 성민 씨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네. 그 아마존 FBA는 창고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단은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시면 뭐 카테고리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15% 정도의 판매 금액에서 수수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존 FBA를 이용하시면 이미 나와져 있는 그 단가가 있습니다. 아마존 FBA 피라고 뭐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무게랑 또 크기에 따라서 그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관 수수료도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내가 창고에 저장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 매겨집니다. 요거는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나 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구글에 아마존 FBA 피라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질문이 세 개인데 일단 한 개씩 끊어서 제가 네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괜찮을까요? 제가 네. 문지 선생님이 목이 좀 마르신 것 같은데 급하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물을 제가 안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먹고 저도 먹고 문지 선생님께 잠깐만 Q&A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네. 드릴게요. ASM 알게 되신 분인데 무료 강의를 아마 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팁이 많다고 하셔서. 첫 번째 질문은 기본 강의만 듣고 소규모의 자금으로
뭐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월요일날 한 거 강의와 또 어저께 제가 했던 강의를 보셨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고르는 제가 기준도 어제 알려드렸고, 알리바바에서 이제 공급업체 찾는 것도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연락하실 때 쓰일 수 있는 그 양식, 이메일 양식도 제가 드렸거든요. 혹시 못 받으셨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규모로 시작은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로 영업을 하시다가, 판매를 하시다가 여유자금이 생겨서 ASN에 가입하신 회원분도 계신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ASM을 원래 알고 있다가 본인이 하시다가 가입하신 분보다는 이미 뭐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이제 아마존 셀링을 하시다가 그곳에는 이제 저희처럼 브랜드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을 G마켓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서 아마존에 이제 리셀링 하는 방식을 보통은 다 알려주는데, 한국은 그런 방식을 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결국 내 제품을 팔고 싶다, 그래서 찾아 ASM을 가입하신 분들은 꽤 되고요. ASM 처음부터 알고 계신 분인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은 기본 강의만 들으시다가 ASM에 가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뭐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닌지라 네.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새롭게 ASM에 누군가 가입하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도움 될 것 같은지, 그냥 경험자로서 한번 그냥. 일단 기본 강의가 그 처음에 그 다섯 개 비교 맞나요? 7기 때도 그 다섯 개 뭐. 아, 그때 네 개였어요. 아, 네 개였구나. 그것만 들으시고 아마 하시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저희가 직접 했는데. 네. 아, 저는 일단 그 강의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약간 좀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알려준다면, 실제로 이제 ASM에 들어가면 되게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다 배우고요. 그러니까 정말 플랜을 다 짤 수 있게 돼요. 짜주세요. 그 강의 자체에서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플랜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은 이제 제 카페 커뮤니티에서 그때그때 물어봐서 뭐 해결할 수도 있고요. 저는 아까도 김범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뭐 갑자기 특허 문제, 다른 셀러가 뭐 특허 가지고 저한테 문제 제기를 삼았는데 그런 거 혼자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카페나 이제 스태프분들 도움받아서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시작하다 보면 준비할 게 되게 많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어려우시거나 문제점에 도착했을 때 누구한테 네. 물어볼 수 있다는 거가 가장 뭐 네, 맞아요. 요약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존이라고 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큰 시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직접 대표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남기셨더라고요. 네. 한번 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에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AI의 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생겨나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비추어 봤을 때 글로벌 셀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인간 기본의 어떤 경제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패턴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브랜드 제품보다 브랜드가 아닌 제품들이 많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보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브랜드 제품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왜 대기업들이 그런 제품들까지 손을 안 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삼성이 됐든 누가 됐든 모든 비즈니스에 어떤 캐파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요 수입, 주요 수익 제품이라든지 이제 그 전략 같은 게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수익률도 수익률이고 거대한 어떤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개인이 쌓을 수 있는 그 어떤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이 움직였을 때는 비율이기도 하고 또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끼리 싸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스마트폰이 그나마 이제 애플의 이제 경쟁자가 있다면 삼성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쪽에 많이 투자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그런 것들이 주력 제품으로 가기 위해서 뭐 어저께 뭐 아마존, 알렉사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의 지금 생활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예 꼼짝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뭐 튜브 같은 걸로 음식물을 먹고 그러지 않는 이상 이런 이 비즈니스는 이런 어떤 곧 첨단 기술이 아닌 어떤 마이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소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AI가 이렇게 진화되면서 가장 그 일어나는 그 현상이 제가 정확히 수치적으로는 계산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70%의 기존 직업이 사라진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70%.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회사원들을 가리킵니다. 걔네들이 이제 뭐 회계든 뭐 기본적인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업무들이 AI가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트 캐셔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직업 이런 것들 이런 직업들 그렇죠. 그래서 더욱이 앞으로는 어떤 실업률이라든지 어떤 조기 은퇴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럴 때 본인의 어떤 그런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아바타인 거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이런 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 제가 이틀 전에 그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이라고 표현하죠? 네. 미용실을 갔는데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시면서 이제 그분이 상당히 제 머리를 오래 잘라주시는 분인데 제가 미국을 왔다 갔다 자주 해서 이제 타이밍 맞춰갖고 이제 좀 시간 날 때 가서 자릅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분들, 저희 팀원분들도 같이 미국에 가서 일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 아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대가 아무리 이제 변해도 그 미용실 안을 쭉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막 파마하는 기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AI가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두상이 다 다르죠. 그다음에 디자인은 주관적인 거죠. 그 스타일이 뭐 딱 있어서 뭐 기계 커트 해가지고 틱틱틱 나오지 않는 이상 디자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사람 머리는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계속 잘라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주소가 좀 바뀌었는데 그분은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되게 많이 벌고 있는 분이긴 한데 내가 미국에 가버리면 미국에 가버리면은 나한테 머리를 자르러 오는 사람들은 어딜 가냐.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이죠. 온라인 비즈니스 ASM을 하던가 아니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회사원 말고 전문 기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를 다룰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로벌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지에 대한 답변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답변은 그런 쪽으로 뭔가 미래의 어떤 플래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FBA 비용, 네, 아마존의 FBA비, 착고비 등 대해서도 한국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걸어놓으면 알아서 이제 계산돼서 나갑니다. 그렇죠?
네, 정 비용은 아예 그렇죠. 그 판매 대금에서 제약에서 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것들. 뭐 일단은 금액 판매 대금을 한국에 받으시고 세무 신고를 하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세무 사업자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그 세무 신고하실 때 아마존에 보면 그 한 달마다 나오는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존 관련 세무사 분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쭤보시면 그 한 달마다 나오는 그 리포트를 그냥 세무사 분께 전달해 주시면 저런 FBA 비용이나 관련된 어떤 다 비용은 다 비용 처리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분께 전달하시면 아, 아 네, 제가 아예 잘못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전 질문에 아직 빠져 있어가지고 네, 아 비용 처리 세무 어떻게 하냐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머리를 네 제품 소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제조사와 협상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낮은 가격에 거래한다기보다 팔았을 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싱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2불에서 뭐 3, 4불 이렇게 사도 판매된 가격이 2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싱 가격 자체가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마케팅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제작 비용이 처음에 이제 제품은 조금인데 사진도 뭔가 좀 더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더 부담으로 올 수 있지 제품 가격 자체는 사실 이미 우리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깎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이 볼륨이 엄청 커졌을 때는 조금 깎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반에는 낮은 가격보다는 팔았을 때 문제가 안 되는 제품 그래도 어차피 충분히 소비자 가격이랑 공급가랑 비교했을 때 2불짜리가 뭐 20불 넘게 팔리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팔았을 때 문제가 안 되는 퀄리티가 더 중요하고요. 그게 돼야지 고객 문의가 배송 외에 줄어들게 되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조사와 협상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뭐 알려드리자면 혹시 오준석 씨한테도 네.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오준석 씨가 네. 답변해 주시면 저는 네. 1순위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얘라고 하면 안 되는데 담당자분이 공장에서 담당자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즉각 대응해 주는 그 업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소싱하면서 저는 좀 공장 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다 몇 개 업체랑 했는데 얘는 너무 가격이 안 좋고 얘는 가격은 좋은데 답변이 계속 말이 바뀌고 이 사람은 답변도 잘하고 다 좋은데 뭔가 또 말이 좀 바뀌더라고요.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약간 잠수 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걸 좀 방지하려면 좀 커뮤니케이션 즉각 대응하고 좀 말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제품을 했을 때 얘가 유두리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제공을 요구하면 어떤 데는 무조건 안 된다 뭐 최소 미니멈 이건 해야 된다 무조건 돈을 지불해라 이런 업체가 있는데 어떤 담당자는 되게 센스 있게 이건 우리가 해줄 테니 대신 네가 이런 걸 해줘라 약간 이렇게 오히려 뭐 마케팅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분들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튜닝하는 것도 알려주는 공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장이랑 좀 담당자가 센스 있는 공장이랑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정리를 하자면 애티튜드가 네. 태도가 고객에게 태도가 매너 있는 네. 공급자랑 네, 하자.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드렸던 답변을 정리하자면 소싱 가격 자체는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이 공급자와 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지 가격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깎는 상태의 그런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게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바바나 차이나 컨시어지
이용 시 바로 아마존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영세율이 적용이 안 된다기보다 부가세가 없는 가격이죠. 네. 부가세가 없는 가격으로 사서 보내는 거니까 영세율이 부가세가 안 붙은 가격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왜냐면 해외에 사는 거기 때문에 국내처럼 부가세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그래서 네. 부가세 신고도 안 하셔도 네, 네, 상관없습니다. 그냥 소득 신고만 하시면 아마존은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존 비디오가 혹시 통출되고 있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질문만 보다 보니까. 아, 질문이랑 비디오가 같이 송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하신 질문 같아요. 아, 네. 마케팅 트라이브 인력 채용 계획은 없나요? 저희는 항상 좋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무조건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고 같이 이렇게 이해해보고 마인드 맞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비정규적으로 이렇게 지내보면서 뭐 그분이 원하시는 거지. 보통 이제 들어올 때 항상 이제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인생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트러블이, 의견 차이라든 게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형태라면, 공존할 수 있는 형태라면, 일단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역할 같은 경우를 의논해 보고, 또 이제 맞고, 술도 한번 먹어봤는데, 뭐 이분이 술을 먹고 남기지 않으신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천천히 저희는 이렇게 인력을 채용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비즈니스가 ASM이 이 저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다 연관되어 있는 교과서예요. 기업 컨설팅을 하러 나가도 결국 ASM 전략이 기반돼서 이 기업의 어떤 상품을 핸들링 해주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 또 ASM 전략이 기반된 어떤 개념 안에서 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알아야 되고 또 교육 쪽에 뭔가 같이 지금 교육 대표님이랑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회원분들이 모르는 걸 답해주기 위해서 또 ASM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 이제 회사의 기본 교재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인력 채용 계획은 지금 당장은 일단 아직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내에서 하는 광고 외 페이스북에서 하는 광고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이 좋은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효율을 딱히 구분 짓는다기보다 어떤 것이든 돈을 썼을 때 저한테 플러스가 돼서 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존 안에서 하는 광고보다 페이스북에서 하는 광고의 풀이 더 큽니다, 일단. 아마존 안에 있는 고객보다, 이런 거죠. 이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광고보다, 당연히 이마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나중에 광고비 집행 비율을 보면 페이스북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은 어떤 상품인지도 중요한데 최대한 잡는 데까지 저희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 효율이 작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면서 가장 낮은 가격에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과정이 그게 마케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온라인상의 마케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기준은 효율이 있고 그 효율까지 떨어뜨리는 게 마케팅 최적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분께서 질문하신 의도? 추가적으로 네. 제가 네.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뭐가 더 효율이 좋은지를 보통 질문하시면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시작해 보시려고 하셔서 어떤 효율이 좋다고 하면 네. 그거 해야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PPC. 네, PPC부터 안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PPC부터 먼저. 네, 역시 사례가 깊으시네요. 네. 네. PPC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 반품.
여러분들의 제품을 그 아마존에서 파실 때 아마 분명히 반품 있으셨나요, 혹시? 네, 있었어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존에서 아니라고 하면 안 그냥 바로 말씀드려 아마존에서 알아서 해줘요. FBA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럼 그 반품 들어온 거는 아마존에 어떻게 처리하죠? 아, 비용을 차감을 해서 네.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셀링 비용이요. 제그 판매가를 이제 거기서 이제 차감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추가적으로 정확히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아마존은 무조건 반품 그 신청을 승인해줍니다. 그러면 고객이 다시 물건을 아마존 창고에다가 보내게 되겠죠? 그때 보낼 때 배송비가 일단 들 거고요. 고객이 샀을 때 물건 구매한 금액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모두를 아마존은 고객한테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은 아마존이 예전에 고객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면 되는데, 배송비는 고객한테 줄 때를 판매자한테 그거를 매겨요, 네, 비용을. 맞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그 배송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마존은 일단 반품된 재고를 창고로 받으면, 혹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신 사례가 아니요,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네. 그러면 현재는 반품된 제품들이 네. 창고에 이제 잘 저장이 되어 네. 있겠네요. 몇건 없어요. 반품률이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반품률이 사실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브레이크이시죠? 아무리 좋은 상품을 팔더라도 누군가는 그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싶어지니까 저희들도 다 사려 깊게 생각하지만 고르지만 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반품은 무조건 있을 텐데 그 반품된 그 재고를 한국으로 무조건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마존 창고에서 바로 폐기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폐기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물론 시즌에 따라서는 아마존이 공짜로 폐기 비용을 안 받고 해주는데 돈이 평소엔 들지만 그냥 시즌 때 맞춰서 홍보성으로 폐기하시면 되고요. 그럼 돈이 안 들고요. 그 물건이 아깝다 했을 때는 사실 물건이 하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 변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특정 포장 업체로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재포장을 해서 다시 입고하는 방법이 일단 또두 번째로 있으시고요. 다시 판매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판매는 좀 어려운데 이거 버리기는 또 아깝다 이러실 때는 뭐 리뷰나 누구한테 홍보 차원에서 내 거를 뭐 유튜브 하시는 분이나 혹은 뭐 블로그 하시는 분, 뭐 인스타 그런 분들한테 내 물건을 공짜로 어차피 내가 못 파는 거니까 공짜로 제공하고 뭐 리뷰를 달아달라 혹은 뭐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또세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져오셔서 뭐 쓰셔도 되지만 사업적으로 그렇게 아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뭐 슬라이드가 있으시면 더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럼 저한테 발표자 권한을 다시 한번 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네. 아, 네.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죠. Q&A도 잘 마무리했고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저희 모집기간이 내일이면 끝나죠. 그렇죠? 네, 내일이 끝나게 되면 당분간 이제 웨비나에서 저희를 이렇게 자주 볼수 있는 기회는 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저희 30일 무조건 환불 제도도 있고 그러니 조금 더 이제 저희 OT 이제 웨비나, OT 웨비나 이런 쪽에 참석하셔서 좀더 깊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메이징 셀링 머신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아마존 이제 셀링 이제 비즈니스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설치바들님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오재선님도 보셨듯이
열정만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거 한 3일 내내 이거 하다 보니까 원래 다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자동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기 위해서 자동화 포인트 중요하죠. 네. 직장도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새로운 어떤 좋아요. 뭔가 뒤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에 딱 들어가는 것도 뭔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인 본인 이제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게 ASM이고, 네. 저희 이제 회원생들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단일 교육 기관 중 제일 잘하고 있고, 네, 쉽게 쉬운 강의, 쉬운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인터넷과 컴퓨터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수익,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또 잠깐 세자면 기존 우리 국내 셀러 전략들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아이템 긁어다가 올려놓고 팔리는 것만 이렇게 사가지고 보냈을 때, 물론 고객 관리도 그런 상황에서 잘 못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DB 만 개랑 이 사람은 정말 잡다한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산 고객 DB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도를 산 사람들 만 명이나 다음 여행과 관련된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 만 명한테는 보하는 거랑 지도를 산 뭔가 연관성 있는 사람한테 산 어떤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설명 좀 잘하지 않나요? 네. 3일 연속으로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화, 네, 아마존 시스템과 이제 어떤 마케팅 최적화, 자동화. 일 예산만 태워놓으면 광고 매일 안 보시죠? 광고요? 이제 예산 태워놓으면 알아서 나가잖아요. PPC요? 네, PPC도 네. 그렇고 페이스북 광고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적화만 잘 해놓으면 광고를 클릭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끄고 싶을 때 끄고, 키고 싶을 때 킬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광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게 또 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품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또 점점 하면 할수록 본인이 이 시장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팔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오진선 씨가 네. 저랑 지도를 파는 걸로 저랑 붙으면 네. 오진선 씨가 이길 거예요. 처음엔 네. 100% 내 사업, 저희 교육기관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본인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드리는지 좋은 역강이와 저희 훌륭한 사업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구조로 ASM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를 빼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ASM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만 뽑아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처음 보시죠? 네. 네,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거든요. 아마존 판매하기 위한 세팅, 셀러 계정 만드는 거, 그다음에 또 해외 이제 돈 받는 계좌 만드는 거, 그다음에 ASM 상품 선택 기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상품 튜닝에 관한 거, 튜닝을 아주 열심히 해주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매출을 쉽게 낼 수 있는 보장된 기법. 최적화입니다. 결국 네. 리스팅 쪽 최적화. 그 다음에 최고의 공급업체 선정하기. 차이나 컨시어지를 이용하신 분들은 좀 쉽고 안정적으로 하시지만 본인이 좀 힘들게 하고 에러상도 겪었지만 분명히 얻는 것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진율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좀 더 의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소비자들을 불러드리는 상품 제목 짓기, 그 다음에 뛰어난 상품 상세 설명으로 구매를 유도하기. 다 리스팅 최적화에 관련된 부분이죠. 저 왜 빨간색일까요? 왜죠? 네. 아마 이 질문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신호등 컨셉이에요. 아... 파란불. 네. 빨간불이죠? 네. 좌회전 신호 때문에. 네. 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 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만들다가 너무 지루해서. 네. 아 재밌다. 네, 완벽한 이메일, 자동 답변, 네, 이메일 오토리스트 이제 구축 구현하는 단계죠. 네, 자동으로 아마존 상품 받아내기, 아마존 쿠폰 활용하기,
다녀보신 부분이죠. 네. 네. 아마존 판매 촉진을 위해 강력한 도구 툴 이용하기. 저희 이제 새로운 모집 그 가입 페이지 가보시면 사이트 받을 이미랑 네. 있을 때 같이 한 어떤 자유자재로 브랜드와 네. 브랜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매출을만 이렇게 조절했던 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를 보시면 네.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링크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보실 수 있게끔 채팅창에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전문가처럼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방법. 이제 광고를 계속 하다 보면은 기업이 페이스북에서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하나요? 타겟 광고요? 기업이. 우리도 하잖아요. 네. 결국 소비자들은 똑같이 타임라인에서 보는 거예요. 네. 네. 잘하면 네. 기업이 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팀으로 움직이고 느리죠. 네. 우리는 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네. 내가 그 원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 컨셉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기업 효율을 낼 수 있는 광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광고비를 산정할 때 그 일정 수준만 넘지 않고 수준이 넘어가더라도 돈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뿌리기만 합니다. 그냥. 네. 광고비 되게 안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최적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럴까지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면 기업이 광고를 엄청 재밌게 찍어서 바이럴 하는 것보다 개인이 찍은 어떤 오히려 좀 더 인디한 영상이 바이럴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네. 그래서 기업과 어떤 대등하거나 더 나은 광고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네. ASM만이 아는 비밀 광고 시스템으로 매출 올리기, 그 다음에 VIP, 고객 서비스 시스템 세팅, 그리고 이제 2단계도 이제 좀 잘 만들어 놓으시면 들어가셔야 되겠죠. 시장 확장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 그때도 이 금액이셨나요? 그때도 거의 네, 그랬을 거예요. 네. 네. 7기?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3월 8일까지 내일 모레면 모집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내일이군요. 죄송합니다. 내일 종료가 되고 이제 무료 웨비나의 기간 이제 저희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저희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즐거운 기간이었는데 다음 모집기간 약 6개월 후에 또 이 기간이 찾아옵니다. 저희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가입하시고 이 제도 잘 이용을 하셔서 모듈 4까지 계속해서 저희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비즈니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있죠. 네. 아마 보통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모듈 4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글 기간 안에. 일주일에 한 개씩 오픈이 되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거 조건부 환불이지만, 그 전에는 30일까지는 무조건 환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대한 사람들에게 잘 이해, 여러분, 고객,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타이틀을 지었어요. 보고 싶은 만큼 봐도 되는 6개월 리스크 제로 환불 제도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본인이 ASM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단계별을 진행하시고 그런데 매출에 상관없이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든 억대든 본인이 이 비즈니스가 싫다. 그럼 6개월 후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 날짜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보시면 그 안에 요청을 해주시면 강의비 전액 환불해드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지금 재고도 150만원까지 저희가 사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잘 키우겠죠. 네. 네. 아무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차이나 컨시저지, 뭐 커뮤니티, 이제 번역되어 있는 웹강의, 뭐 이런 추가적인 온라인 세미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 미팅, 그리고, 다양한 환불 정책, 그 다음에 디자인 로고, 저희 쪽에서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요청은 했었어요, 한 번. 근데 마음에 안 들었군요.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ASM 그 한국 패키지가 399만 7천 원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이고, 준비해 놓은 이제 PPT가 전부 종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저희 화면은 보이고 있으실 거고 추가적으로 혹시 FAQ가 이제 Q&A 들어온 게 있나요?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개요. 마지막 Q&A를 진행하고 오늘 깔끔하게 저희 Q&A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죠. 중국에서 물건을 아마존으로 보낼 때 중국 공장에서 포장을 해주나요? 아신이 이제 그 아마존에서 그 리스팅에 부여되어 있는 고유 넘버입니다. 아신 등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이 두 개의 질문이 정확하게 연계가 제 머릿속에서 안 되는데 혹시 좋은 답변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에서 네. 물건을 보낼 때 중국 공장에서 포장을 해주나요? Yes 입니다.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하면 FBA 규격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아신 같은 경우에는 혹시 FNSKU 말씀하시는 거겠죠? FNSKU 아마존 물류창고에 들어갈 때 바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물류창고에서 쓰는 바코드가 FNSAQ라고 하는 이제 그 바코드인데 그게 이제 아신이라고 하는 리스팅 고유 번호랑 당연히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FNSKU 이제 그 라벨링이에요. 그 포장할 때 그 아마존 창고에서 그 제품을 이렇게 체킹할 수 있는 그 라벨링 작업 그것도 당연히 요청을 해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 컨시스 통하면은 뭐 이런 거 알아서 다 해주니까 좀 편하긴 한데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차이나 컨시스를 더 잘 활용할 수도 있죠. 아는 사람이 컨트롤하면 더 좋으니까 네. 뭐 이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나 컨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또 못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분. 적절히 잘 이용하시면서 좀 어려운 건 좀 시키고 이제는 좀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 검수 이슈가 많은 상품 꼭 그렇죠. 검수를 해야 되는 상품은 맡기시는 게 네. 아닐까. 그렇죠. 검수를 네. 이제 대행하고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검수가 많이 필요한 제품은 중국에서 체크를 하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그 업체가 뭐였었죠? FBA 인스펙션이었죠. 네, 그쪽에서 체크를 하던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추가적인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차이나 컨시스 이용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 무료로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문 더 이상 이제 없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웨비나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제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질문을 적어주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웨비나를 조금 더 열어놓을 테니까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 이렇게 마무리 인사해주시면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 제 답변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